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. 현재 산 사분능선까지 올라왔는데 저렇게 해가 뜨고 있네요. 아 진짜 멋있다. 해 뜨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.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버섯이 아주 큼지막하게 잘 올라왔네요. 그래서 무슨 버섯인가 하고 검색을 했더니 영지버섯 약초라고 뜹니다. 근데 아무리 봐도 영지버섯은 아니야. 저 밑에 안개가 쫙 꼈습니다. 제가 마치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,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, 그런 느낌입니다. 근데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갖고 엄청 덥네. 조금만 돌아다니다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밑에 마을들이 많은데 그 마을들이 하나도 안 보여. 아유, 이 버섯은 깔깔이 버섯인데 식용입니다. 그렇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저 위쪽에 멋진 버섯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올라가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버섯은 붉은 그물버섯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검색을 해보니까 뽕나무 버섯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게 맛이 좋아서 꿀버섯이라고 부른다는데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채취는 하지 않겠습니다. 이야, 이거 아니 다발로 달렸어. 다발로 누가 이거 버섯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버섯을 채취해 가겠죠. 여기에는 이런 버섯이 이렇게 많네. 여기에도 무대기로 나 있고 이곳에도 이렇게 무더기로 자라고 있습니다. 이곳에도 다발로 나 있고 이곳에도 이렇게 다발로 나 있고 이쪽에도 야 얘는 났다가 이제 마르고 있네. 이쪽엔 이런 버섯이 왜 이렇게 많아? 이게 다 능이었다면 나 오늘 대박인데. 이곳에도 여러 가지 버섯이 올라오고 있네요.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그런 버섯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. 이렇게 자라고 있는 버섯을 보다가 옆을 보니까 이 버섯이 있습니다. 나 능이버섯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야, 너 능이버섯인 줄 알았다. 이 버섯은 도구산 광대버섯이라고 하는데 이 버섯이 활짝 폈다가 완전히 지고 난 다음에 사그라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능이버섯이 나옵니다. 이제 올라와 보니까 온 천지가 이제 버섯 천지네요. 네가 능이버섯이면 얼마나 좋을까. 하지만 너를 보니까 반갑다. 잘 커라. 작년에 보았던 능이 구강자리에 왔습니다. 이쪽에 능이가 엄청 많이 났었는데 야, 올해는 아직도 단추구멍만한 것도 안 올라왔습니다. 아이, 또 멀었네, 능이 나오려면. 딱 능이가 나오기 좋은 자리에 전부 다 이런 버섯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얘네들이 이제 사그라들어야 능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산속 아주 깊숙이 들어왔는데 저 말고도 이곳에 왔다 간 사람이 있네요. 발자국이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은 능이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. 시간이 8시가 다 됐습니다. 산 정상에 올라왔는데 아직도 안개가 벗어지질 않았네요. 진짜 멋있다. 아까 올라오면서는 더웠는데 산속에 살살 다니니까 시원한 게 좋습니다. 산을 다니다 보니 출출해져서 이렇게 계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소풍 온 것 같아요. 아주 좋습니다. 이 산에서 먹는 이 계란 맛은 진짜 꿀맛입니다. 커피 맛도 꿀맛이고 산에서 먹는 건 뭐든지 다 맛있어요. 오늘 6시가 안 돼서 산행을 시작해서 지금 내려가는 시간이 9시가 넘었습니다. 지금 3시간을 넘게 산행을 하면서 지금 한 사분능선 정도에 지금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.
이상 산행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